요건 제가 처음 보는 부피거든요, 이게? 어, 그렇죠. 수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고가예요? 아주 고가죠? 어느 정도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고가 아이인데, 네. 사프 밀리언. 100만원 예양치료 씁니다. 100만원 예양치료 씁니다. 100만원 예양치료 씁니다. 어,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 지금 딱 3상 들어와 있고요. 베란다도 볼 건데, 베란다에도 이렇게 물고기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목욕탕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목욕탕에도 지금 보니까 금붕어들이 있네요? 이거 딸기. 딸기가 제일 먹성이죠. 딸기. 네, 바로 공격을 하죠. 분양 쓰기 있어요? 발에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발에 나옵니다. 아니, 진짜? 나와요? 네, 진짜 나옵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어디 왔냐면요, 여기 송도에 왔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고구마맛 양갱님이라고 계신데, 여성분이신데 집에서 구피를 엄청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피로 이제 수입도 내시고 다양하게 좀 희귀한 어종들을 브리딩 하신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얼른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고구마맛 양갱님의 방에 들어왔거든요. 방에 있는데 어항들로 되게 가득하고, 또 얼핏 보니까 종류도 많고 좀 희귀한 어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피들 좀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드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구피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물론이죠. 여기 이제 여아이들 제가 제일 아끼는 애들인 그 알비노 핑크 뮬리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핑크 뮬리요? 네네, 그 뮬리꽃 아시죠? 그거. 아, 그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네, 네. 그거 닮았다고 해가지고 뮬리고요. 요건 제가 처음 보는 구피거든요, 이게? 어, 그렇죠. 수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고가예요? 아주 고가죠. 어느 정도예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고가 아이인데, 네. 사프 밀리어. 한 쌍이에요? 네, 한 쌍. 그럼 지금 이거 두 쌍이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 예양치료 있습니다. 100만 원 예양치료 있습니다. 100만 원 예양치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좀 얘는 좀 무섭게 생긴 구피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얘는 좀. 예. 항상 어항 앞에 가면 눈을 그 찌릿 보는 그 아이고요. 근데 얘네는 무늬가 좀 고등어처럼 뭔가 새로운 무늬가 있고 이래요. 아, 네네. 여기 이제 타이거라고 하는 형질이고요. 네. 이 아이 이름이 엄청 길어요. 뭐예요? 저도 이제 한 번에 못 외워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네. 시암 라줄리 타이거 블루블랙 모자이크입니다. 어디비 안님? 아니면 나 우후후에 엔예트웬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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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생후 2주 차입니다, 이 친구들은. 와. 잠깐만, 얘네는 어때요? 분양가가 얘네는 어때요? 얘네도 조금 비쌉니다. 얘네도 어느 정도요? 얘네도 30만원입니다. 아, 한 쌍에 30이요? 네네. 와, 50만원? 30만원? 아, 그렇죠. 합치면 이게 130만원. 네, 130만원이 합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항도 한번 볼 건데, 밑에 있는 어항도 역시나 지금 처음 보는 개체거든요, 이거?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 지금 딱 세 쌍 들어와 있고요. 수입도 최초 수입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된 애들이네요. 네, 한국에 그런 지 며칠 안 됐어요. 외국물 먹던 애들인데 다행히 적응은 잘했고. 얘네는 이름이 뭐예요? 얘네는 이제 브리더 분께서는 핑크 피어라고 해가지고 핑크 진주입니다. 진주? 예, 예. 옆에도 있네요? 네, 옆에는 제가 이제 치어 받은 애들이고요. 네. 얘는 이제 제펜 퍼플 그라스라는 아이들이에요. 네, 강아지도 물멍하는 것 같아요. 네, 얘도 이제 가끔 같이 물멍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 지금 네 종류를 봤는데 네 종류 다 처음 듣고 다 네 종류 다 희귀한 개체들. 뭔가 좀 이런 특이한 네. 백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애들이에요. 시바. 아, 이런 거입니다. 네. 시바입니다. 시바. 아, 시바 그렇게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바. 바글바글하네요. 치 엄청 많이 받았죠. 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그러면 지금 그 종어랑 치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암컷은 네. 새끼를 세 번 낳고 얼마 전에 네. 용궁 가셨고요. 아. 저 뒤에 돼지 같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네. 저 녀석이 이제 아빠 부피죠. 종어. 시크릿 바이올렛. 네. 워낙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꼬리랑 네. 조살이 좀 크게 자란 애라 네. 뒤로 뒤집히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바디가 크거든요, 얘가. 실제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크지 하실 정도로 바디가 엄청 큰 애예요. 얘도 이제 국가종인데. 얼마에 하셨어요, 항상? 40만원입니다. 40만원이요? 예. 와. 이거 방송 나가서 저희 부모님 보시면 주목 당하실 거예요.
옆에는 또 킹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거 쓰다가 네. 잉크가 다 됐어요. 아, 잉크가 다 돼서 킹까지 네, 왔을 거예요? 네, 네. 뭐예요, 이름이? 얘는 이제 정확한 이름이 되게 많아요. 유통명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 이제 핑크 실버, 네. 오로라 핑크, 네. 뭐 메리 핑크 실버, 네. 기타 등등으로 많이 부르시는데 원 브리더 이름은 이제 핑크 실버고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좀 특이하게 네. 스왈로우가 발효인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이제 스왈 나오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쵸? 네, 국내 최초입니다. 없어요. 국내 최초로 또 스왈까지? 네, 저희 집에서만 네. 이제 스왈로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찍어놓으면 편집자가 스왈로우 알아서 찾아주겠죠? 부탁할게. 죄송합니다. 애들 좀 많은데. 잘 찾아봐. 마음껏 찍어놓게 내가. 수월 암도 있고 수월 수도 있습니다. 아. 어디 있겠지? 분명히 저희 편집자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막 부화통 같은 거 써가지고 봤잖아요. 뭐 저기 루바망 이런 걸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치워받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날짜 캘린더 어플에 네. 나은 날짜를 표시를 해놔요. 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체크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6일에 한번 났고요. 아, 그걸 다 체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날때쯤 되면 알아서 가둬요, 그냥 잡아서. 그렇게 또 체크하시는구나. 예, 2주 남았어요, 이제. 얘는. 그런 걸 또 캘린더로 체크하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체크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베란다... 또 볼 건데 베란다에도 이렇게 물고기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딱 봐도 어디 건지 알겠어요. SNR 메다카네요. 뒷광고 아니지나? 네, 아 뒷광고 아니고, 예, 네, 그렇죠. 전혀 한 푼도 안 받았고. 자, SNR인데 여기는 지금 메다카들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양귀비 라메 네. 메다카랑 네. 옆에 이제 양귀비 스왈로 메다카거든요. 아, 양귀비도 스왈로가 있어요? 예, 있어요. 이거 물고기는 방금 네. 경매 때 내려온 애들. 아, 제 경매 때 한 건데 제가 모르네요. 한번 많으시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 아이는 특히나 이제 네. SNR의 수석 브리더님이신 네. 네. 작부님이 직접 떠드셨습니다. 아, 수석 브리더님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습사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 브리더까지 올라가셨나봐요. 네, 벌써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긴 메다카라는 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이런 저온에서도 또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사육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목욕탕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목욕탕에도 지금 보니까 금붕어들이 있네요? 예, 목욕탕 뭔가? 예. 예, 욕조인데 예. 어린이 욕조예요.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제일 큰 아이부터 왕펀치 이름이 왕펀치예요. 저 검은색이요? 예, 왕펀치고요. 포켓몬 저 펀치 이거 예. 아, 왕펀치. 예, 왕펀치고 네. 그 다음으로 큰 요 녀석은 뭐예요? 저 친구 이제 버팔로 난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네. 밥이고요. 냉동 장어벌레예요. 네. 강아지가 가끔 탐을 내긴 하는데 저 같은 거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힘들면 애들이 와요. 되게 못 먹어요, 저 친구. 왕꽃이요? 네, 바보요. 물을 먹는 것 같아요. 네, 공기 반, 밥 반. 입은 바쁜데 정작 네. 들어가는 게 몇 개 없네. 있다. 좀 실례지만 좀 침대도 좀 보면 옆에 베타들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몇 마리지? 네 마리가 있네요, 베타가? 다섯 마리. 아, 다섯 마리요? 네. 아, 그러네. 죄송해요. 아, 다섯 마리 있는데 이름이 다 있다면서요? 네. 맨 왼쪽부터 뽀뽀. 네. 골디. 골디요? 네. 네. 그리고 뽀시기. 네. 딸기. 딸기. 흰둥이요. 아, 얘네도 줘요? 냉장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 바로 빨아먹네. 네. 쏙. 조그만한데 제일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디. 골디. 뽀시기는 뽀뽀랑 같은 집에서 와서 근데 수컷이라서 뽀시기라고 지었고요. 밥을 즐기죠. 싸놨다. 예, 얘는 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딸기. 딸기가 제일 먹성이 좋아요. 딸기. 예, 바로 공격을 하죠. 딸기는 여자네요? 예, 여자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키우신 지? 다들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네, 딱 1년이요. 분양 수익이 있어요? 이거 솔직하게 네. 말해도 되나요? 달에 100씩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달에 100은 나옵니다. 아니, 진짜? 100이 나와요? 네, 진짜 나옵니다. 이제 용돈벌이가 네. 확실하게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보통은 재투자를 네. 많이 하죠. 원하는 네. 개체를 데려온다거나 네.
강아지들 네. 다 싶어지고 네. 이제 네. 브라이 파르 거스를 제일 많이 쓰고 네. 시행사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 진짜요? 네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야 수의 학과에 재학을 해야겠네요. 진학을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거네요. 네 물고기 팔아서 네. 거의 쓰는 돈이 아 학비입니다. 학비 같은 거 네 군대도 찾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도 잘 끊고 있습니다. 아... 슬기로운 물생활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제 간혹 예쁜 개체들 있으면 경매에도 내고 문화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